한 환자가 치과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빨이 너무 아파서 이를 좀 뽑으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이 발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했더니 3만 원 든다고 그래요. 3만 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자 그가 얘기합니다. 아니 1분도 안 돼서 뽑는데 무슨 3만 원씩이나 듭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천천히 뽑아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건 참 우리가 건강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건강에 대한 열 가지의 그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부, 2부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위생적인 환경,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가장 중요하고 또한 우리 한국인의 3대 암인 위암과 간암과 또 자궁경부암이 바로 감염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된다고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운동입니다. 운동.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다리를 우리가 3분의 2의 근육이 우리 다리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걷는 운동만 하루에 4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다리를 통하여 전도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운동, 전도 운동, 또 섬김의 운동, 또 경건의 운동이 이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연습보다는 더 유익하고 금세와 내세에 약속이 있는 그러한 유익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식이요법.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컬러풀한 아주 색깔이 다양한 그런 음식을 우리가 야채나 과일이나 또한 등푸른 생선이나 이러한 지중해식 예수님이 드셨던 그 지중해 지방의 그러한 음식 또 올리브유라든지 또 구운 불에 구운 생선이라든지 또한 다양한 그 야채와 과일을 드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 비타민과 무기질 우리 몸속에 필요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계명은 뭡니까? 우리의 그 건강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만 수치. 예? 이 비만 수치라는 것은 우리 간단하게 우리 키에서 100을 빼면은 만약에 170인 분이 있으면 100을 빼면은 몇입니까? 70kg가 넘으면은 비만이라고 간단한 이러한 그 주먹구구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또 10%를 또 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건강한 체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요? 콜레스테롤 레벨입니다.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또 일반적으로 200 이상은 높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나 또한 뇌혈관 그 질환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바로 생명이요. 피 속에 생명이 있는데 바로 혈관이 건강해야 장수하고 그 혈액이 온몸 깊숙이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콜레스테롤 그 자체가 바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가지 수치는 뭐였죠? 예? 비만과 콜레스테롤과 그 다음에 수치가 뭐예요? 혈당 수치입니까? 혈압 수치, 혈압 수치. 예, 예. 혈압은 우리 몸속에 가장 제일 열심히 들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몸속에
혈압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모세혈관 깊숙이 피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 혈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정 혈압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알듯이 우리가 120에서 130 사이가 가장 좋은 혈압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이에 따라서 거기 좀 나이가 60이 이상 되신 분들은 사실 140 정도 돼도 정상적인 혈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혈압은 80 이하를 정상 혈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위생적인 환경과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비만과 그 혈압 그 수치를 우리가 잘 유지할 때 우리의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영적인 식이요법이라든지 또한 단편적인 복음 또 말씀을 어떠한 그 하나의 교조화 시켜가지고 단순하게 이거 풀이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그 건강을 위한 그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계에 그에서 혹시 생명체가 존재할까 볼 때 과연 그 행성에 물이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항상 먼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생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요소가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화학 기호로 H2O라고 그러죠. 수소 분자 두 개와 산소 분자 한 개가 결합하여서 물을 이루는데 사실은 우리가 마시는 그 생수 속에는 이러한 그 물 분자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나트륨이나 또 뭐 인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십 종의 원소들이 서로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물 속에 들어간 여러 가지 무기질,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중요한데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서도 수주 동안 뭐 40일 이상 금식을 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먹지 않고서는 일주일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체는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혈액의 94%가 물이고 또 뇌에 우리 뇌의 85%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의 그 미네랄, 그 광물질이 생체 화학 반응을 일으키므로 그 효소와 촉매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은 물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물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 하면은 물은 첫째로 독소를 정화를 시킵니다. 아무리 독한 독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물 속에 희석시키면은 오히려 약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물을 많이 들게 되면 독소를 정화하게 되고 또 배설하는 그러한 탁월한 필수적인 매체가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은 또한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또한 산성을 희석하고 독소를 용이하고 배설을 용이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소화와 배설을 작용할 뿐만이 아니라 신진대사와 염증과 고열을 가라앉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암을 예방하는 발암물질을 희석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만에 아주 공포감이 있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살이 찌지 아니할까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비만 환자들이 밥 먹기 전에
한 20, 30분 정도 전에 물을 한컵 이상 마시면은 식욕이 저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칼로리 섭취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 치료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이 마를 때 우리가 그냥 생수를 드는 것이 좋은데 어떤 청량 음료라든지 이런 것 속에는 그 당분이 많이 들어있고 또 카페인이 들어있고 또 이러한 정신을 또한 맑게 해주는 그러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뇨작용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뇨작용이라는 것은 소변을 빨리 볼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 함량 들어있는 그러한 물을 마시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탈수 현상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짜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성인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물을 한 8컵 이상 마시는 것, 약 2리터 이상은 마시는 것이 우리의 신진대사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감기 들었을 때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이 병原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수분이에요, 수분. 수분이 들어있으면 번식을 잘 하지를 못해요. 예. 그러나 이 코가 말라 있거나 목이 말라 있을 때, 또 침이 말라 있을 때는 이 구강에 그 세균 번식이 아주 자주 생기게 되고 충치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이 아플 때도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고 기침할 때도 물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되면 가래도 잘 배출이 되고 또한 기침도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 드신 분에게 제가 아주 권하는 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라는 거예요. 물만 많이 마셔도 감기 바이러스가 희석이 되고 잘 배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감기가 낫는데 굉장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되 우리가 한꺼번에 막 벌컥벌컥 들이키는 거.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나트륨이 그 소금기가 낮아지기 때문에 구역질이나 두통이 유발할 수가 있어요. 현기증이 날 수가 있으면 물을 너무 많이 마셔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모금씩 나누어 마시고 마치 씹어 먹듯이 물을 천천히 한 모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수분 섭취에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기 전에 또 물을 한 반컵 정도 조금만 마시는 것이 우리가 잠을 잘때 사실 수분이 필요합니다. 땀을 흘릴 수도 있고 이 발산이 되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소변 보러 자주 일어나게 되니까 그건 안 좋은 것이지만 잠깐 한 잔, 반잔 정도의 물을 마시고 자는 것도 숙면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어나서 바로 물한컵 정도를 마시게 되면은 이 우리의 위장 속에 산이 중화되고 위장의 그 염증도 소멸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변비 치료에 탁월한 그러한 효과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물을 많이 마신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심부전증. 심장이 약한 분들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심장에 부담이 돼요. 강경화증에 있는 환자들. 물을 많이 마시면 폭수가 찹니다. 그리고 심부전증 있는 사람이 물을 많이 마시면 폐 또한 물이 차게 돼 있어요. 이 전신 부종을 일으키게 되고 하기 때문에 신부전이나 심부전 또한 부신 기능이 이러한 저하된 그러한 환자들은 1리터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물을 많이 마셔야 될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폐렴에 걸린 분들, 기관지염이나 감기, 또 비뇨기과적인 염증 질환, 방광염 이러한 것들에 걸린 분들, 이러한 것들은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쉽게 배출이 돼요. 노폐물이 쉽게 배출이 됩니다. 또
또 여러 결석에서 예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협심증 환자들이나 이러한 그 고혈압 환자 이러한 분들은 물을 또한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혈액의 점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혈액순환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병이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깨끗하고 정화된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특효약이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 음료가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동네에서 저 동네 하루에 20km, 30km 이렇게 순회 전도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에게 물을 청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더라. 이런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그러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셔서 신선한 공기 마시고 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면서 또한 생수를 마시고 또한 적절한 그러한 등산과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매일매일 건강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에도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도대체 어떤 물인가? 우리가 이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물 그것은 마치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물을 주는데 마치 너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흐름과 같이 그렇게 메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물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것은 바로 이 물이 성령을 가득혀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것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6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바로 물과 피라는 것은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물로 되어 있고 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피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입으신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은 이 땅에 다 흘리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흘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셨다 이겁니다. 바로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피 이것은 세 가지가 하나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요한 1서 5장 8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인데 그 영생수는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마치 영생수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내리는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름처럼 우리는 목마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피로 임하셨는데 그 피는 바로 보혈의 피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보혈의 귀중한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보혈이 함께 역사할 때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여서 바로 이 셋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물로 임하시고 또 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물로 임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수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가 갈급한 심령 위에 내리는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은 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베트남에 가서 그 하루에 한 번씩 스콜 오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청소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도로가 그냥 한꺼번에 쫙 씻겨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담비를 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의 모든 때묻은 것들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는 병균과 세균이 번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들은 말해요. 어둠의 권세들은 뭐를 싫어해요? 물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귀신들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갔을 때 어디를 들어갈까 하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 물이 있는 곳에는 마귀도 귀신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곳에 다시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고 수리가 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며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것을 성경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수리되고 또한 청소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참으로 그가 회개하고 참 예수 안에서 참으로 죄사함 받고 해서 그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귀신이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범죄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 메마르게 되고 또한 그 어둠의 권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통해서 다시 더 악한 귀신, 일곱 귀신이 들어갔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는 항상 무장하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어둠의 권세는 들어오질 못할 뿐만 아니라 범접지를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은 물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물처럼 성령의 역사는 생수의 강처럼 우리의 뱃속에서 흘러넘침처럼 샘솟고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로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흐른다고 그랬어요? 머리에서 흐릅니까? 뭐 가슴에서 흐릅니까? 배에서 흐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 배에서 흐를까? 여러분, 저도 이걸 한번 깊이 한번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 자, 먹는 음식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머리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입을 통해서 뱃속으로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은 이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영양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이 전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배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종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속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마치 반석에 그 치게 이 모세가 반석을 칠 때 샘물이 그냥 콸콸 쏟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반석을 치게 되면 여러분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러 나올 때 사실 옷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머리도 잘하고 이 몸 매무새를 잘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혁띠입니다. 혁띠. 이 저 혁대. 예. 그래서 혁대를 하되 그냥 얇은 것을 아니하고 두꺼운 아주 그 운동할 때 쓰는 가죽 혁대를 항상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설교가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뱃속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바로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흘러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뱃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양식으로 소화되고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골수와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어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속사람에 들어가서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청하되요 말씀을 통해서 정화되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죄질림 받고 회개하여 새롭게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양심이 청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특징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기쁨과 평안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듣고 오늘도 성령과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또한 건강 십계명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아 관리 이것이 우리 건강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는 말이 우리 옛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치주염, 뭐 치주 질환, 뭐 여러 가지 뭐 그
치과적인 그러한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그 현기성 세균들, 그러니까 공기를 산소를 싫어하는 그러한 그 세균들이 우리 치아 깊숙이, 치주 깊숙이 숨어서 번식을 한다. 그 매우 냄새가 아주 독합니다. 사실 그 구취가 나는 그러한 것이 대부분이 사실은 구강 내에 그 치주에서 나오는 그 세균에서 나오는 그러한 냄새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균들이 심장에 이 피를 타고 돌다가 보면은 심장의 판막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판막을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또 심장의 내막에 염증을 심화돼서 생명을 위험하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폐렴을 유발할 수 있고 신장염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치아의 건강을 소홀히 하면은 특히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아 관리를 위해서 스케일링을 뭐 6개월에 한 번은 꼭 하라 그러고 우리 치과 선생님은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더 좋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아 건강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치아는 무엇입니까? 먹은 음식을 잘게 부시는 것이 치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이빨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이는 앞니, 이게 뭘 무슨 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앞니가 있고 송곳니가 있고 어금니가 있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앞니라는 것은 이렇게 절치라고 그러죠. 절치. 그래서 이 절치라는 것은 뭘 자르는 거예요. 사과를 자르기도 하고 오이를 자르기도 하고 고기를 자르기도 하고 또 송곳니는 뭐예요? 찢는 거죠. 고기를 먹을 때 필요한 것이죠. 또 어금니는 뭡니까? 어금니는 곡식을 이렇게 이 맷돌처럼 가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잡식을 할수 있도록 골고루 식사를 해야 음식을 섭취해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기는 들지 말아라. 뭐 어떤 것은 뭐 금기삼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씹기 위해서 이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항상 유의를 해야 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치아가 중요한 거예요. 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종이 전할 때 그냥 아멘하고 꿀꺽 삼키지 마세요. 예,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먹었다가도 다시 토천해서 되새김질하는 정한 동물처럼. 그 말씀을 다시 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염소라든지 양, 뭐소 이런 보면은 물 항상 뭘 먹고 있잖아요. 예. 진작 먹었던 것을 다시 자기의 그 살과 피가 되기 위해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치아로 한다는 것입니다. 치아. 예. 그만큼 영적 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꿀꺽 삼킬 게 아니라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잘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걸 잘게 그 빻아서 분해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린 그 아이에게 음식을 이렇게 이유식 하는 애에게 그 고기 덩어리를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잘게 빻아서 먹기 쉽게 소화되기 쉽게 하는. 그러나 치아가 잘 자라면은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은 단단한 음식도 주어서 잘 씹어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음식도 우리가 잘 씹어서 잘 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뭐했어요? 고상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가 하며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치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치아도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의 치아, 우리의 영적인 치아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 치아를 잘 건전하게 유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일곱 번째 중요한 게 자신의 체질에 맞는 종합 비타민 복용하는 거. 이거 많이 하고 있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이라는 것은 면역 증강과 노화 방지 또 피로 회복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비타민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이렇게 잘 우리 몸 자체 내에서 합성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드시 음식을 통하여 적정량을 섭취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또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러한 그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비타민 복용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도한 비타민 복용이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말을 하기 전에 비타민 종류가 있죠. 비타민에는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 또한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여러분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와 C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시 배설해요. 소변으로 배설하고 대변으로 배설합니다. 그러나 A나 D나 E나 K, 비타민 A, D, E, K 이 네 가지 비타민은 많이 먹으면 이것이 몸에 쌓입니다. 지방의 분해가 지방과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몸에 축적이 되면 오히려 그 독소를 유발해요. 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의학적인 그러한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타민을 따로 들 필요가 없이 요새 뭐 비타민 C 많이 들고 있잖아요. 뭐 감기 들면 뭐 몇천 밀리씩 들고 암 환자에게 좋고 뭐 좋다 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비타민 C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러한 음식 속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이 있어요. 아프리카나 뭐 가난한 그러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할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풍족한 그러한 그 음식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따로 비타민을 섭취할 필요가 없이 그러한 모든 녹황색 야채라든지 또한 고기라든지 또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좋고 때로는 그 면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비타민 C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가 문제가 있어요. 그 레몬이라는 게 얼마나 비타민이 많아요. 그래서 감기 들면은 저는 그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 항상 그 레몬을 갖다 펄펄 끓는 물에 이게 타가지고 그렇게 마시면 금방 감기가 좋아지는 걸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C를 만드는 과정에서 레몬에서 이것을 추출하면 좋겠는데 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나 이러한 그 수수에서 그 추출을 하는데 거기에서 쓰는 그러한 물질이 아세톤이라고 하는 그 매니큐어를 지울 때 그 쓰는 그러한 그 일종의 그 효소를 통해서 그 비타민 C를 추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해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한 연구자들의 발표인 것. 또한 베타카로텐이 뭐 항산화 효소가 좋고 뭐 여러 가지 셀레늄이라든지 이러한 것, 이러한 그 종합 비타민을 장기적으로 들었던 그룹과 또한 비타민을 아예 섭취하지 않고 그냥 자연 속에서 섭취했던 그룹과 이러한 그룹을 5년에서 8년 동안을 비교하면서 연구한 그 미국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히려 비타민을 그냥 종합 비타민을 잘 이렇게 섭취했던 그룹에서 암이 더 많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베타카로텐이라는 항산화에서 강력한 항산화 요소를 계속 들었던 그러한 그룹에서 폐암이 일어날 확률이 18%가 더 많더라 이거예요.
18%. 예. 그리고 또 사망률이 8%가 더 많더라. 8%가.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그냥 그걸 중지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이 물론 베타카로틴도 중요하고 비타민C, B 다 좋지만은 이러한 것을 하나의 추출물로서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에 썩 좋지 않다. 이러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화학약품이에요. 그래서 화학약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는 화학약품들이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도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연구가들의 발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절대로 비타민을 일부러 복용하지 말라.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뭐 이렇게 선진 국가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일부러 들 필요가 없다. 사실은 그 어떠한 그 야채 속에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B나 이런 것들이 물론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한 과일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그 비타민이 우리 몸속에 좋은 이유는 그 비타민과 함께 수십 개 아니면 수백 수천 가지의 그러한 화합물이 같이 우리 몸에 역사했을 때 좋은 것이지 그 추출물만을 가지고 그것을 약으로 먹는 것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연구 결과의 발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비타민 들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비타민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무리하게 어떤 어르신들에게 딸이 이 종합 비타민 사서 드리고 아들이 또 사서 드리고 그러니까 섭섭지 않게 하나씩 골고루 이렇게 들다가 보니까 이 비타민 과잉 비타민 이 독에 걸리고 만다 이거.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뭐 A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해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러한 것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인 음식에 아주 다양한 색깔 속에서 골고루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비타민 섭취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에 좋은 비타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도 비타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비타민을 우리가 잘 섭취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영혼의 양식이 들어와서 영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영적 비타민, 이러한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섬김과 나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노약자들을 돌보고 또한 이러한 노약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소가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영적 반응을 일으켜서 더욱 성숙되고 더욱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고 더욱더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영적 비타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영적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를 되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의 역사하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영적인 비타민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